좀 이겨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힘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아, 뭐 8연승까지 했으면 뭐 할 만큼 했죠, 노치오 선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치오 선수가 저번에 2승 정도, 2승 3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총 다승으로 보면은 노치오 선수가 지금 이신영 선수를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서 노치오 선수는 충분히 그렇게 말해도 되죠. 뭐 비록 단판제 연승전이 조금 캐주얼한 예, 게임이라도 뭐 캐주얼한 대회라도 뭐 이미 한국인 선수 많이 이겼고 한국인 선수보다 순위가 높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뭐 이제 뭐 노치오 선수가 그 캐스파컵을 뚫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한 구절이 있는 게 네? 더 이상 한국인이 제일 잘하진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대놓고 또 물론 외국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약간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김치 코리안 너희는 아무리 해도 김치보다 못해. 너희는 아무리 해도 코리안보다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많았죠. 많죠. 뭐 몇 년 지금 뭐 스타크래프트 1부터 뭐 10년 넘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 선수가 드디어 한국인 선수만한 스킬 아니면 더 뛰어넘는 스킬을 가지면은 충분히 그 정도 인터뷰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멋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첫 번째 부화장을 세 번째 멀티로 가져가고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초에 탐사정이 정찰을 빨리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지금 만화 선수가 빠른 후반문인데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까 채팅방을 보니까 그 스트림 후원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스트림 하단에 보면은 그 서포트 스트림이라고 그쪽을 통해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후원이든 어떤 도움이든 큰 도움이 되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은 김명식 선수랑 똑같이 이관문으로 네, 똑같은 시작했고요. 위치에서 똑같은 빌드죠. 하지만 노치우 선수가 똑같이 또 가로로 보냈죠. 모든 이제 시청자분들이 노치우를 이제 예, 노치우가 이길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근데 이제 네.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화 선수가 요즘에 뭐 그렇게 두각을 내고 있는 유럽 외국인 토스도 아니라 가지고 네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게 없죠. 인지도 스트림은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저 한창 저 스트림 할 때는 만화 선수가 막 저 그것도 해줬거든요. 호스팅도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였군요. 왜요 일단 이거 자체는 좋은 게 네 이렇게 일단... 빼주는 것도 피해거든요. 좋고요. 그 두 마리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 살리는 게 가장 키포인트죠. 네. 근데 점사를 잘해주는 게 이게... 마이크로 좋죠? 오! 다 살리나요? 세 마리랑 저글링까지 살린 거는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이게 총 8킬이죠? 쉴드가 차기 때문에 살려놓으면 그 반 이상의 반 정도의 효율은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관문까지 올려주면서 이게 공명 파열포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명 파이럴포 이름을 몰랐습니다. 한국말로.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뭐 SSL이나 뭐 프로리그나 보면은 인격이 자꾸 뭐래요. 뭐 포포 뭐 근데 저게 뭔 소린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도 업그레이드라고요. 포포포 뭘 포야 자꾸. 김명식 선수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딱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죠. 예, 그 캔슬이 좀 딜레이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이렇게 사도는 공명 파이프 전에는 좀 무리를 안 하고 쓰다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또 이제 거의 그 두 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바퀴 소굴도 아직 완성도 안 됐고 예, 러치오 선수는 바퀴 소굴 타이밍이 약간씩 좀 아쉬운데 이게 만화 선수가 지금 아까처럼만 마이크로를 해준다면 컨트롤을 해준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안 가네요. 공명 파이프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그냥 수비적인 수비네요 그냥 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보냈으면은 네, 드론 좀 잡았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았는데 이렇게 살렸으면 한번 감지탑까지 가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계속 찍고는 있어서 글쎄요.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너무 늦죠. 이게 이러면은 적어도 이게 다 보고 있었는데 사도의 숫자를 이러면은 그냥 감지탑 잡고. 예. 그렇죠. 더 가면 안 되고 일단은 감지탑만 잡아놓고 분신을 보내고. 네. 어? 아빠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같아요. 아 일단 한 마리 끊겼죠. 아 한 마리 끊겨 좀 아쉽네요. 어떤 도움이나 상관없으면 부모님이 양계장 하는 거 계란 보내드려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 계란 엄청 좋아합니다. 계란 네, 정말 좋아합니다. 네. 100판 뭐 주면은... 100판은 저희가 상해서 한 90판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 네. 만화 선수는 일단 우주공항 같은 조금 흔히 말하는 김명식 선수의 4파 그런 느낌의 빌드는 아니고요. 그 이후로 그냥 멸자를 찍으면서 지상군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아 저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해주신 것만으로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렇죠. 100판까지는 솔직히 못 먹죠. 2판 그렇죠. 남겨놓으면은 아 2판 있으면 한번 먹으려나 상하지 않고. 그렇죠. 일단 어치오 선수는 똑같이 번식지를 빨리 가졌고요. 근데 아직은 히드라 리스크 굴이 안 올라가가지고 어떤 체제로 가닥을 잡을지 모르겠네요. 크랭크 목소리 약간 이렇게 아니 제가 걔랑 같이 살았었는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1 할 때. 네. 근데 그때는 이름이 이철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아직도 그거 아닌가요? 이 예준 아닌가요? 뭐 바꿨던 걸로 아, 아는데. 그런가? 근데 연락이 끊겨가지고. 아 본명이 아 이름을 바꿨군요. 네, 저랑 동갑입니다. 네 지금 철구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네. 경기에 다시 돌아가면은 일단 좀 특이한 부분이 만화 선수가 지상군의 힘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련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가 약 오오오오오아 하나 더 없나요? 아 이거 하나가 아쉽네요. 하나가 아쉽습니다. 네, 만화가 없어요.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만화가 없습니까? 아 그거 하려다가 제가 안 했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네 아, 경기를 다시 보도록 하죠. 내 머릿속에도 지운 게 나타나니까 짜증나네요. 일단 정말 특이한 게 왜 재련소를 안 올리고 있죠? 재련소를 올려야 힘싸움이 될 텐데 네. 글쎄요 이거 3베이스 올인인가요? 이게 3베이스 올인이라고 하기에는 두 번째 로보틱스까지 올리는 거 봐서는 글쎄요 이제 올인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가스도 안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압박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적은 피해거든요. 예. 이런 식의 움직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움직임 자체는 좋은데 네. 이게 뒤를 바라보는 움직임인지 아니면 올인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지. 근데 세 번째 멀티 쪽에 가스 채취를 안 하는 건 좀 의문이네요. 가스도 채취 안 하고. 그렇다면 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종족인데. 글쎄요, 이게 일단 재련소가 안 올라가 재련소를 안 올리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불멸자 한 기가 또 놀고 있어요. 어디서 놀고 있나요? 세 번째 멀티 쪽. 얘 뭐 하고 있죠 여기서? 아 이제 본 것 같아요. 지금 노란색. 아 봤네요. 아 얘 잘 멍 때리고 있었는데. 네. 어디다 보내드리면 되나요? 아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네 지금 이거 자를 수 있나요? 아 만화 선수 아까부터 역장이 이거. 이거는 무엇을 위한 역장이었죠? 그렇죠. 이거 장민철 선수나 원인석 선수의 역장이 좀 그리운 순간이었네요. 네. 아 지금 병력을 많이 끌어먹을 수 있었는데 계속 실수가 나와서. 아 지금 이렇게 또 뒤로 치는 저글링. 이거는 사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분열기 자체가 큰 데미지 유닛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그래서 재련소를 늦게 가지 않느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네요. 지금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늦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도중에 철구 어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제가 됐죠 머릿속에. 아 이제 머릿속에서 삭제가 된. 와 이 병력을 또 돌리려고 했는데 만화 선수가 지금 텐션 유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돌릴까 말까 하고 있는데 나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안 나간다. 압박을 계속 받아서 그런지 럴커 타이밍이 가시지역 타이밍이 늦어요 조금. 네. 지금 일단 또 돌리죠. 이 양반 또 돌립니다. 근데 여기 사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도를 다 봤나 봐요. 알고 있어요. 미리 이렇게 시약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많은 사도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만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냥 오는 김에 그냥 다
때려버리겠다. 그렇죠. 일단은 가장 무난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만화 선수고요. 일단 분열기. 분열기가 이게 컨트롤이 한번 꼬이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바드라 하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국내 탑급 프로토스도 다 이긴 경기. 또 돌려요, 또 돌려요, 어지오. 다 이긴 경기 분열기 뽑다가 진 경기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좋네요. 이제 그렇죠, 이거 이런 저글링과 싸워주고 움직임 파악해주는 거. 글쎄요, 그냥 프로브나 사도 한 마리 보내고 수중탑을 지어놓으면은 시야가 확보될 것 같은데 굳이 다섯 마리로 시야를 확보를 해야 될까요? 저글링과 싸웠다는 거. 오! 이거 보세요, 괜찮아요. 오? 더 있죠, 더 있죠, 더 있죠. 네, 아직 더 있거든요.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아니, 뭐 싸우는 교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 더 있네요. 오! 오, 좋아요. 오! 이거 역시 러치오의 말대로 아무도 끊지 못했던. 일단 이렇게 자기를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외국인.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오, 이거 병력 너무 많이 잃었어요. 이거 영러시오 어떻게 막죠? 이거는 지금 만화 선수 자원을 보십시오. 지금 1400이거든요 이거 다 뽑아가지고 뭐 하다못해 질러 14마리 뽑아서 가면 분광기도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쉽게 너무 만화 선수가 압살해가지고. 아, 근데 뭐야? 네 번째 부화장도 깨졌어요? 아니, 이거 너치오 선수 약간 큰 그림이 아닐까요? 이게 물론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 한국인 아니지만 우리 유럽에는 이렇게 강한 선수들이 많다. 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열기가 근데 좀 은근 줄었네요. 아, 근데 만화 선수의 판단이 좀 아쉬운 게 지금 바로 가면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게 일단 굳히기로 유닛을 더 모으면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로 갔으면 롤커도 없었고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네. 뽀잉. 좋죠, 뽀잉. 네. 아이씨, 이거 이거는 우리 네 번째 멀티 또 깨주고 있고요. 만화 선수 병력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아까 그 푸저전에 대해서 위에 멀티 와 푸저전에 네. 말씀드렸게 이거 바로도 안 된 광전사인데 이거 롤커 한번 끊기면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히드라 롤커를 주력으로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쉬웠어요. 그렇죠. 이거 그냥 이제 프로토스가 압살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거 이거는 너무 압도적인데요? 이거 참 균형이 이거 또 히드라한테 다 먹혔어요. 이거 균형이 살아 있어요? 유닛 돌리기가 와 이렇게 또 이게 경기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다음 선수는 또 저 푸전이네요. 엘라저입니까? 이거 이레이저라고 이레이저. 엘라저. 네. 네, 또 외국인 선수들 간의 대결이네요. 이레이저. 네, 대기해 주시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해설이 이제 5시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정신줄을 놓아야지 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 집 강아지가 자꾸 와서 지금 만져달라고 하는데 네. 지금 한 손을 만지고 있죠. 지금 지금 수정탈 정찰? 수정탑?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네, 수정탑 정찰을 가고 있고. 와, 수정탑 정찰이죠. 지금 네, 정찰을 가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건 없어요. 아마 이제 이거 탐사장 도착해서 이제 멀티 두 번째 보호장을 방해하러 왔지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네, 이제 이레이저 선수는 선가스. 선가스. 일단 대군주로 탐사정이 오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방해당하면 그만큼 다 늦어지거든요. 지금 강아지 두 마리가 동시에 와가지고 지금 만져달라고 하는데 제 와이프는 신경도 안 쓰네요. 지금 어택 당하고 있습니다. 네. 방생하세요. 네. 보화장 지으러 왔는데 이제 탐사정 때문에 못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저거 플레이를 많이 해요. 저 랜덤으로 이거 한국 서버에서 하는데 네? 이게 저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네, 저게 일벌레 두 마리 나와도 제 타이밍에 못 찍거든요. 결국엔 그 자체가 손해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조지형 같은 애랑 하면은 그냥 퍼즈 걸고 전화 한 통 하면은 바로 빼는데 우리 두 마리 빼면 이제 또 수정탑 찍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화가 나는 플레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먼저 눌러주고 저글링 무기 찍어주면서 이제 아, 맘 편하게 가져가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어, 꼼꼼하지가 않네요. 보통 근데 저기 있을 거란 생각 안 하죠? 보통 이렇게 안 숨기죠. 예, 이런 데 안 숨기고 저기 뭐 12시 미네랄 뭐 뒤쪽에나 숨겨놓을 법한데 아 깜짝 놀라서 저글링 두 마리 지금 뛰어오는데 이미 다 봤죠? 네, 다 봤죠. 뭐 네. 근데 뭐 뻔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알 수 있는 거니까 어, 뭐 어차피 뭐 선가스풀이었는데 뭐 근데 또 올인이 배제할 수는 없었는데 아 어떻게 하네요 굉장히 지금 비난가표 그래도 눌러주고 있는데 People said your voice is good. 어 목소리, 들려, 목소리 들렸나요? 그러네요. 들어진 것 같네. 아, 안 들린 것 같은데요? 들렸나? 매치업이 영 별로네.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국 선수들이 다 아... 물론 뒤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엄청난 네, 많은 아, 선수들이 여태까지 한국 선수들을 계속했어요. 예, 계속했는데 다 져가지고 지금 예. 이제는 이제 어 지금 대진표를 안 보셔서 그런 건데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로봇 공항 시설을 가고 있지만 레이저 선수가 다 어 지금 대군차 보고 있는데 지금 추적자로 좀 때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뭐 신경을 못 쓰고 근데 추적자로 때려도 아, 잡기가 힘들거든요. 사도가 들어갔네요. 사도 들어가서 잡혔나요? 에, 도망갔죠. 지금 정신 차리셔야죠. 오, 정신 에. 못 차리죠 지금. 에, 피곤하죠. 못 차리죠. 예. 지금 고인규 하느라고 네. 그렇죠. 고인규 해설이 역시 잘하는 애들은 기억력이 좋네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할 때는 저런 말 안 했거든요. 제가 다 기억할 땐 저런 말 한 번이도 안 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죠. 못하는 애였다. 그렇죠. 그렇죠. 일리 있죠. 일단 선업조보입니다. 이게 저거 전에 선업조보 특이한데요. 뭐든 보고하겠다. 그리고 두 개의 관문. 하나의 아, 주화 관문, 아 두 개의 주화 관문 그리고 황혼우에 신기하네요. 관문 앞에 있죠? 네, 세 개요? 그렇죠. 두 개의 주화 관문. 네. 정신 못 차리죠? 아 상관문. 정신 못 차리죠? 아 그쪽구나.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일레이저 선수는 일단 바퀴 속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화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드론 중심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일단 뭐 서치를 다 했으니까 정찰을 다 했으니까 뭐 네. 드론만 계속 찍어도 되죠. 어 지금 일군 어 탐사점 잘 살려서 연결체도 막히지 않고 예 잘 그렇죠? 지었어요. 드디어 이제 번식지를 가지고 계속 드론을 찍어주는 모습. 와 이 정도면은 거의 경기 안 지는 급으로 드론을 찍어주는 모습인데요. 아직 벌써 60마리예요. 네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날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가면은 괜찮죠. 지금 다 가서 모선액이랑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리콜 할 수 있게 네, 살짝 어정쩡하긴 한데 이쪽 그 6시 지형 짧은 통로는 언제든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저 소수 18개 저글링으로 이 병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 저 이런 식으로 따로 가면 안 되고요. 이건 안 돼요. 따로 가면 네. 안 되고 모든 병력이 네. 다 같이 왔을 때 모선액이랑 네, 보고 있으니까 네. 지금 더 이상 일벌레 찍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가야죠. 어, 좋은 판단이고요. 느낌이죠. 네. 가야 됩니다. 네, 살짝 지금 위험한 감도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병력 이거 찌르기거든요. 찌르기.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러다 역장에 막히면 큰일 납니다. 네, 이거 살려야 됩니다. 레이저 선수 아까 그 분신 따라갔다 여기 역장에 막혔으면 거의 게임 터졌죠. 그렇죠. 일단 만화 선수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압박 줬고요. 더 이상의 드론을 못 찍도록 압박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선수 바로 다시 드론을 찍어주는 모습. 네. 아, 이 선수 굉장히 드론 좋아하네요. 일본래 거의 뭐 최적화 시켜놨는데 지금 네 번째 멀티까지 최적화 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치만 지금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러면 네? 지금 이러다가 죽어요. 아 지금 링밖에 없거든요. 히드라 리스크도 많이 찍지 못했고 아 이래 레이저 선수가 잘 모르는 게 만화 선수의 스타일 잘 모른다고 생각되는 게 아, 노치오 선수가 경기할 때도 굉장히 병력 중심의 플레이였거든요. 그렇죠. 마냥 에 아유 게임 스타일이 아니고 어 지금 파수기 두 개 끊긴 거 아깝죠? 파수기 두 마리가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어 근데 너무 없는데요 병력이? 그렇죠. 아직 열리고 이건 아마도 날아가겠죠? 심지어 전병력이 아닙니다. 세 번째 멀티도 지금 다 뭐 대비해 놓고 온 병력인데 아 너무 일벌레만 찍다가 지금 아 이 선수 드론의 아버지인가요? 아 이 일벌레 옛날에 69개 있는데 이거 뭐 아 이거 못 내려와요 이러면 아, 지금 저 인구수가 많은 게 다 일벌레거든요. 아 이거 드론만 뽑다가 졌습니다.
아 심지어 지금 가시지옥 업그레이드 하다가 아 가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오버로드 아 대군주 위치도 안 좋았던 게 여기까지 네. 와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군주가 네. 위치에 있었으면 네. 오는 거 다 볼 수 있었는데 아, 저 세 번째 멀티 쪽에는 다 대군주 세워놓고 왜 여기만 없죠? 아 이거 참 이거 뭐 아 지금 양쪽에서 다 세 번째 멀티도 일본에 많이 잡히고 있고 병력이 없어요 병력이. 아 그렇죠. 아 이거 드론 30 4기, 5기. 네. 지금 네 번째 멀티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네 번째 멀티가 있는지 몰라서 안 가는 것일 뿐. 아 지금 네 번째 멀티 있을 거랑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이거 아니 참... 그냥 잠깐 찌르러 왔다가 없네요. 아 GG. 아 이거 트롯만 뽑다가 게임이 유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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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죠. 유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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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보시는 진영 유서말 빨간색 지금 아, 와이프가 바, 와이프가 지금 발음한다고 어디론가 어디론가 갑니다. 유서말 아 지금 에 어떠 핵 지금 아 지금 가신다니까요. 어 지금 아까 예, 리퀴드 아, 버니 선수가 했던 걸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리퀴드 버니가 썼던 걸 똑같이 쓰나요? 근데 하지만 프로토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아 이거 아무래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전진 병영 이후에 전진 군수 공장까지. 어? 그게 되나요? 네, 그렇죠. 가스 지금 올라가면 되거든요. 풀려야죠. 네. 그리고 석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진 군수 공장까지 하려면 두 번째 가스가 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가스가 안 올라가면은 그냥 전진 사신 이후에 그냥 무난한 멀티를 할 것 같네요. 네. 어 가스도 가스 두 개나 짓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전진 군수 공장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이게 아무래도 제가 게임을 진지하게 안 해도 맨날 랜덤으로 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게임이 보이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게 조금 클래스가 남아 있네. 네. 근데 지금 정찰 가고 있거든요. 지금 클래스가 남아 있다고요. 누가요? 예? 누가요? 아 일단 만화 선수 빠르게 정찰 가고 있고요. 누구냐고요? 지금 이러면은 알죠? 빠른 투카스 그리고 네. 병영이 본진이 없다. 자신이 예. 네. 일단 군수 공장 어디다 짓죠? 여기다 짓나요? 어? 그럼 예. 아 지금 다른 곳에다 지을 것 같은데 아 좀 멀리 지는 것 같아요. 어? 본진이 지은 것 같은데? 어 본진이 그냥 지었죠. 신기하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서치가 됐기 때문에 본진이 지은 감도 있는 것 같네요. 아 이 서치를 당해서 네, 살짝 그렇죠. 꼬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기 ICCB가 건설 로봇이 아직 저기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후에 건물이 다른 건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신 마이크로 굉장히 괜찮고요. 굉장히 괜찮고요. 지금 심시티가 좋아서 쉽게는 못 들어가는데 지금 컨트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제 나오거든요. 보소넥. 글쎄요. 이게 추적자를 너무 늦게 찍었어요. 이게 2관문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나요? 추적자를 찍고 2관문을 늦게 올린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추적자. 예, 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오! 와 살렸어. 아 이거 광자 아 이거 큰 거거든요. 이거 이러면은 아마 앞마당에 못 붙여요 탐사정. 네. 우주공항이 세 번째 멀티 쪽에 지금 숨겨져 짓고 있는데 아 이거 또 한 마리 잡혔어요. 네. 또 가죠. 아 이 선수 정말 짜증나게 하네요. 아 이 선수 너무 짜증나게 하는데요 지금. 프로토스로 아, 지금 강등이... 예, 마라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시간 증폭을 예, 지금 관문에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사신 한 마리가 잡혔네요. 이게 앞마당에 탐사정 있는 걸 확인하고 보니까 아쉽게도 추적자에 잡힌 모습입니다. 이게 안 잡혔으면은 여기 지옥 끝까지 계속 견제할 수 있었거든요. 네. 지금 에 가스도 일부러 두기두기 채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에 신경 써줘야 돼요. 이거 그리고 땅거민 지뢰 드랍이나 화염차 드랍이 아닌 그냥 아, 단순 해방선이라서 이거 우주 관문이 아니면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로공 가면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막기야 막겠지만은 피해를 봅니다. 이거 그 자리가 해방선 자리가 마땅히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봐야겠네요. 네. 해방선이 이렇게 뭐 자리가 앞마당 쪽에는 자리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어? 로봇 공항 시설 아까 저기 딴 데 있지 않았나요? 지웠습니다. 지웠습니다. 지웠어요. 지웠어요. 본진 위에 있습니다. 아까부터 저기 있었나요? 아 진짜 이게 피곤한 게. 일단 추적자가 3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근데 먼저 맞고 시작하면 3마리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해방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이게 따라다닐 때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아 근데 해방선으로 크게 이득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게 추적자 3개밖에 없었고 우주공항이 없었 아 우주 관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맵이 예, 딱히 해방선이 그러게요. 자리 잡을 만한 곳이 없어요. 네.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네. 야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피해를 아, 줄 수도 이거 있지 않을까요?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됩니다. 시프트 누르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추적자를 계속 뽑아야겠죠. 아 이거 수비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모선액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맞으면서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으면서 시작하면 안 돼요. 아 이러면은 만화 선수가 굉장히 괜찮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 그 맵을 좀 그러네요. 이게 맵이 양준시 네. 네, 양준시 해설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걸 해방선이 무작정 좋은 맵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벤시가 어땠을까. 지금 왜? 렉이죠? 지금 누구 렉이죠? 제렉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 바게트 바게트 파리바게트. 아 제가 아닌 거에 감사합니다. 아 파리바게트 이게 무슨 일이죠? 파리바게트 프렌치 스트림 프렌치 스트림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다시 이러죠? 빨리요, 제발 아웃 한번 치지 아웃 플리즈. 아 지금 선수가 열받아서 플리즈라고 쳤거든요. 지금 프렌치 3-4-3-4-3-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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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보면은 일단 벤시 가서도 안 되는 게 로봇 고항 시설을 빨리 올렸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어차피 지금 이 팀 리퀴드의 두 선수들 이게 많이 지금 시스. 심기가 불편해졌는데 이러면은 옵저버가 나가야죠. 아무래도 지금 프로덕션보다는 계속 이렇게 저는 일례로 저번 달에 경기 한 경기를 아예 중계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아, 좋은 판단. 좋은 판단. 나이스 빠른, 판단. 굿 판단. 빠른 아웃. 굿굿굿. 3-2-1 고고. 야, 근데 이렇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저런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흐름이 끊깁니다. 이게 이러다가 뭐 해야 될지 까먹어요. 그게 확실히 있어요, 진짜. 그렇죠. 일단 이렇게 렉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빨리 나가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 글쎄요. 이거 이 판다. 이거 좀 그래 그날 그래도 날리는 게 어땠을까 하는데 이거 아, 이게 근데 날아가는 도중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맵이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길어요. 그렇죠. 이 맵이 넓기 때문에 판단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걸려 버리면 그때부터 의료선이 안 찍힙니다. 또 운이 좋네요, 이거. 이거 발견되면 그냥 엄청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발견되면 의료선이 없어요. 한 3분, 4분, 5분 동안. 의료선 일단 찍히면 부스터로 그냥 날아가면 되는데 이러다가 부스터 이게 반응로 깨져버리면 없거든요. 글쎄요. 이게 전진 우주공항으로 거둔 이득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방선을 두 개나 찍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이 불리하거든요. 저가의 동침. 저가의 동침. 파워피죠? 이거 움직이다 걸릴시? 오! 랠리! 아이고 안녕. 아 이러면 조금 가는데. 근데 하나라서 이거 약간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 두 개면은 이거 봤어요. 봤어요. 이거 이제 알죠. 이제 알죠. 네. 이거 뭔가 이상해. 근데 만화 선수? 이상한데? 못 봤는데? 이거 못 봤어요. 기 찍는 거 보면 못 봤어요. 상기 찍어서 저쪽이나 막 보내봤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선 잘립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글쎄요. 이거 저거를 발견 못 했더라도 만화 선수가 전혀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굳이 뭐 저거 깨지 않아도 그렇게 막 불리한 이젠 알겠죠? 이젠 알죠. 예. 옵저버 움직임이 이젠 아는데 지금 유서말 선수의 지금 병력 규모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이게 너무 적어요. 이러고 이제 병력이 의료소는 4개인데 공간이 어디 있죠? 공간이 어디 있죠? 너무 없습니다. 공간이 어디 있죠? 이제 여기죠. 잘 좀 찾아봐요. 네, 분간기. 아, 이게 초반에 그 시도했던 노림수 자체들이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파열포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거. 파열포? 네. 파열포 아닌가요? 네, 파열포 맞죠? 공명 파열포. 그렇죠. 공명. 제가 공명. 아,
짜증나네요. 공명공파열포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살짝 힘이 아 지금 좀, 조금 무리했죠? 이거 사도가 아,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풍부한 광물지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끄는 거 나쁘지 않죠. 자극제 먹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피한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프로스 입장에선 아 이게 참 아 지금 근데 의료선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게 너무 불리 이게 아, 아시지만 아, 아시겠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두 기가 잘렸어요. 이게 세 번째 사령부가 없어요. 아예 이게 이베이스 올인이에요. 거기다가 마나 선수가 이걸 다 서치를 해버려가지고 제 가로 세로 헷갈린 걸 지적해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이게 가로인가 이게 세로인가 했어요. 이게 지금 마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한 게 그냥 투베이스 네. 올인이다. 이거 막으면 이긴다. 그렇죠. 아 이거 해방선도 한 끼 잘리고 아 이게 해방선이 글쎄요 이거 포레이드도 그렇게 앞서는 편이 아니라서 네 이거 말하면 전멸 전멸 아 그래도 이 사도 아, 사도 갓사도 아 네. 이게 정말 잘 싸웠는데 정말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병력 차이가 워낙 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이제 다시 추적자 후속 추적자 오죠. 이제 아 땅거미질까지 아 꼼꼼하게 잘라주고 네 이미 마나 선수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커맨드 센터가 없다는 걸 세 번째 사령부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병력으로 소환해서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렇죠? 소환해주고 뒤에 앞마당 쪽으로 사도 몇 개 보내놓고 이제 막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 이거 이제 없을 거거든요. 예. 이래서 투베이스 올인은 조금 상대 선수가 눈치를 채면은 그렇죠.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게. 아 이제 공명 파이퍼 업그레이드 끝나고 공이력까지 끝났기 때문에 일꾼이 두 방이에요. 아 벌써 여덟 마리 잡혔고요. 예, 진정한 사도죠 이게. 지금 수입을 보면 아시다시피 테라는 800이고요 일본에 800의 미네랄을 수입하고요. 프로토스 2400입니다. 거의 3배죠, 3배. 네. 아, 이거는 시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프로토스 유닛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렇죠. 지금 해방석을 꾸준히 찍어주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 저 공간기가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아, 일단 해방선과 땅거미질의 조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이게 문제는 이게 정면에는 힘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죠. 멀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앞마당 쪽을 이게 마나 선수도 잘해야 되는 게 굳이 여기서 막 안 좋은 싸움 할 필요 없이 가스만 캐지 말고 다섯 개인데 지상군이 너무 적어요. 네 여기서 굳이 막 싸울 필요 없고 그냥 미네랄 몇 개에 프로브 좀 붙인 다음에 한 지뢰 사도 열 마리만 여기서 소환해서 가면은 앞마당 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여기서 싸우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스만 못 캐는 게지 여기서 자원은 캘 수 있거든요. 쪽사가 숫자는 많은데 이거 아 그래도 이게 병력 이게 차이가 너무 나네요. 아 진영이 안 좋아서 자칫 잘못하면 병력 네, 다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리스크긴 한데 병력 차이가 너무 나서 네, 굳이 이렇게 좁은 데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마나선수 이제는 손 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이거, 눈치를 못 채는 게 자원을 캘 수 있는데 왜 안 캐나요? 아니 이거 잘못 싸우면 안 돼요. 이제 오는데 이제 여기는 잡혔죠. 네. 이렇게 많이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후속 병력이 계속 쌓이는 이유가 여기서 견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굳이 사도를 아 여기에 이렇게 마나선수 갑자기 게임 이상 사이즈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한번 싸움 잘못하면 지거든요. 진짜 약하거든요 해방선에. 잘 싸워. 아니야. 아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아 왜 이러죠? 됩니다. 아 굳이 저 좁은 데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병력 규모 자체가 똑같아졌어요. 아니 테란이 더 많은 게 테란이 일꾼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거 일꾼 24기거든요 테란. 이 병력이 더 많습니다 테란이 이제. 아 이 플레이를 진작에 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그 공격적인 플레이를 덜 했어야 되는데 뒤를 털어주면 자동으로 더 오게끔 돼 있는데 굳이 병력 먹으려고 이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일단 빼야 되고요. 일단은 빼야 되고 돌을 깨고 가지고 일단 본진 장악을 해야 되죠. 테란 본진 장악을 하면 됩니다. 아 차라리 이쪽 6시
그리고 세 번째 멀티를 먼저 넥서스를 지어놓고 영시 지어놓고 빼놓고 그냥 오면 먹는다는 식으로 싸웠어야 했는데. 아 이게 보십시오. 아니, 이게 사도 세 마리로 이게 마비가 됐는데 왜 진작에 하지 않았죠? 암흑송수를 지어놓고 뭐 연결체를 아 사령부를 띄워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싸웠어야 했는데 너무 추적자 위주로. 그리고 마나 선수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대개 잘하는 프로토스 선수들이 암흑송수를 미리 지어놓습니다. 네, 미리 지어놓고 이제 어차피 올인이면 없을 거거든요. 지게로봇을 많이 투하하고 하는 게 올인이라 게다가 일꾼도 많이 잡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래도 마나 선수는 자원을 캐고 있고 유선마 네. 선수는 이제 더 이상 후속 병력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잘 싸우면 되거든요. 잘 싸우면 돼요. 한 번만. 이거 너무 예, 유리하게 될 싸움을 예,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 지금도 아 해방성인 갑방성 이게 참 이거 참 이거 진짜 세거든요. 이거 뭐 아 이거 이제 불멸자 실드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어려서 마나만 있었으면 오히려 그냥 아 이거 아 이제 아 이걸 이 게임을 이제 읽고 아 이거 왜 모선액도 죽었는데 다시 안 찍어놨었죠 마나 선수. 아 이거 이렇게 질 게임이 아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멸 가야죠. 예, 전멸을 뒤로 타고 차라리 예, 어 하지만 프로브 탐사정 예, 탐사정 예, 탐사정의 힘으로 탐사정. 어떻게든 밀어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오 탐사정의 힘으로 아 이거 탐사정의 힘으로 앞마당 마비 안 시켰으면 졌어요. 예, 이거 진작에 했으면은 예, 충분했거든요. 마비 안 시켰으면 프로토스 졌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모든 병력을 깔끔하게 막아내는 모습. 예, 아 이거 이제는 예 끝났죠. 예. 이게 마나 선수 아 그 잡히고 마지막 싸움에서 유서말 선수가 병력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게 의료선에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탐사정에 정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료선 살렸으면 또 몰랐어요. 그렇죠. 의료선 저 두 기 살아 있었으면 또 몰랐는데 이제 의료선 다 잡히면서 이제 깔끔히 지금 마나 선수 돈 캐는 자원 캐는데 없거든요. 제대로 캐는데 없어요. 그렇죠. 아 이게 의료선을 살렸었어야 되는데 너무 보통 저런 실수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 된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감박감량 하네. 이는 역시 회전과 기지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경기. 외국인 대 외국인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경기예요, 저희. 그렇죠.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최대 연승은 8연승. 변현우 선수랑 너치오 선수가 8연승 했고 이번에 지금 마나 선수가 2승 했나요? 그렇죠. 마나 선수 3연승입니다. 4연승. 아, 3연승. 마나 너치오, 일레이저 그리고 누구죠? 유서말.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고요. 뭐 유튜브 따로 올라오나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늦었기 때문에 자야 되고. 아, 이제 내일 일어나면은 바로 다시 다 편집을 해서 저희 그 제 유튜브 채널인 youtube.com/axcrank에 다 올릴 예정이니까 경기를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구독하시면은 언제든지 내일 알람이 떠서 보실 수 있을 테니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그래도 좀 해서 그런지 좀 피곤하긴 하네요. 그렇죠. 일찍 끝나긴 했는데 오늘. 너프디스 S2님이 졸리니까 뇌를 안 거치고 그냥 채팅하네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뇌를 안 거치고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도 다 나갔고요 이미. 아 이게 제가 지금 내일부터는 그 배틀넷 런처에 그 스트리머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다음 주에는 스타크래프트 2 그 2주에 스트리머입니다. 그래서 배틀넷 런처 키시면 제가 한국엔 모르겠는데 뜰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뭐 요즘 들어서 한국인 분들 조금씩 많이 와서 개인 방송 봐주시는데 저 예, 내일 배틀넷 런처 만약에 한국 쪽에서 뜨면은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빌드가 똑같죠? 네. 네, 이게 가장 무난한 빌드죠. 저희가 그 은퇴하기 직전인 레드불에서도 썼던 빌드인데 이 빌드가 솔직히 정석화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하다가 좀 안 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도가 너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사도가 일단 뽑아서 넣어서 프로브 많이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정찰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진짜 고인규 해설이 나온다면 이 둘 중에 한 명이랑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 지금 가능하실까요? 고인규 해설이 지금 쇼타임 경기는 각 잡고 봐야지 하시는 걸 봐서는 쇼타임이 이길 거라는 걸 확인하고 푸푸전이 못하면 고인규 선수의 푸푸전으로 카운터를 치겠다. 아 그리고 해설 은퇴 후 다시 복귀. 푸푸전보다는 랜덤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토스는 랜덤이 약해요.
그렇죠. 일단 더블 렉을 가져가야 되니까 저그전 상대로는. 그렇죠. 이제 빌드가 종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스타원에도 그랬습니다. 저그전에는 네. 무조건 스나이핑이 그나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일단은 사도 뽑았는데 서로 아무것도 하진 못. 아 그 쇼타임 선수는 그 정찰 프로브만 잡아주는 모습만 보였고요. 예, 가지는 못하고요. 이거 월마다 하는 대회인가요? 이미 지금 저희가 세 번째인가요? 오늘이? 네, 세 달째고 세 달 더 남았습니다. 아, 네, 세 달 더 남았습니다. 세 번 더 할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이거 대회 자체가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심지어 드림액 오프라인 대회보다 시청자 수가 더 많아요. 2만 3천 명까지 올라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블리자드 쪽에서는 그 샤우트크래프트 쪽에 후원을 해서 내년에도 또 하고 싶으실 텐데 이게 주최측을 봐야 돼가지고 저희는 뭐 샤우트크래프트 이름으로 열리면은 또 중계를 할 예정이라서 이게 올해가 끝일지 아니면 내년에도 다시 열리게 될지 잘 모르게. 오 이러면 왜 안 가죠? 아 지금 쇼타임 선수가 모소넥으로 정찰을 왔어요. 아 이거 어차피 못 잡거든요. 이거 사도 잡는 게 나았는데 아 이거 아쉽네요. 이거 어차피 리퍼를 할 거라서. 아 이러면 또 휘둘리거든요. 광자가 충전 하나 더 쓰면은 좀 말려요. 이거 만약에 어 근데 하필이면 광자가 충전 있는 걸 아 근데 한 번 더 썼어요. 쓰게 만들었어요. 쓰게 만들었는데 이게 보통 이게 예언자면 상관이 없는데 아 예언자면 좋은데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 특이하게 로봇공항 시설 이후에 지원소 그리고 우주관문까지 가주는 모습.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네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외국인들 경기는 달라요. 이게 가세가 되나요? 그러게요. 일단은 반면에 만화 선수는 무난하게 소급 분관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소급 분관기. 가세가 되나 보네요. 저번을 상황을 보니까 일단 저희가 조금 빽빽하진 않아요. 그 전프로 입장에서 말하면 같은 빌드를 그 동족전에서 펼치면은 무조건 빨리한 선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서로 예, 같은 빌드인 걸 알고 그냥 이제 카운터 치겠다는 불사조를 아 그런 식이면은 또 네, 계획 같아요? 안 찍죠? 돈 없어요? 가스 안 되죠? 돈이 없어요. 이거 확실히 딱 저희 예상했거든요. 가스가 살짝 부족할 것 같았는데 어딨죠? 만화 선수 분관기? 빨리 찍어야죠, 빨리. 잠시만요. 이거 약간 정면 쪽에 힘을 주겠다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이거? 아, 추적자도 많거든요. 6개 지금. 이거 소환해서 한 번 더 갈 수 있죠? 여기까지 가면 이거 추적자 만약에 잘리면 한 번 쓰게 만들고 오! 잘리면 예, 진짜. 오, 이거 괜히 우주가 아, 이거 게임이 마지막 경기가 이거 게임이 너무 예, 없거든요. 아, 이거 다 어디 갔죠? 아니, 아, 지금 광자 다 썼어요. 너무 아 지금 하나 남긴 했는데 아니 이거 이러면 불사조가 아니라 공허를 찍었어야죠. 지금 정면이 지금 공허를 글쎄요. 일단 찍어 놓은 건 나오게 했고 이게 이제 여기서 아, 이게 아마 양주식 아, 해서 말대로 오 이게 양주식 해서 말대로 그러니까 맞춤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했어요. 불멸자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거 못 죽여요. 아 이거 경기력이 아니 이속까지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이게 뭐 이거 만화 선수 모를란데요. 저는 이런 식의 푸시는 처음 봐가지고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 아까 내리는 거 지금 쿨 확인하는 거죠? 그쵸.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분광기 소급 드랍만 했으면은 네. 불사조의 카운터 어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추적자까지 오니까 네. 그리고 만화 선수 쇼브예요. 쇼브 아 쇼브라고 말해야 됩니까? 쇼브죠? 투베이스 쇼브입니다. 근데 지금 다 관측선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거는 피해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렇죠. 아 이게 좀 애매하죠? 많이 하지만 이러면은 좀 괜찮은 부분이 왜냐면은 지금 만화 선수가 아 지금 불멸자 두 개랑 지금 뭐 부비부비하고 있는데 아 또 제동이 나오나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렇게 조금 이득을 본 상태에서 급하게 게임을 끝내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광기로 흔들면서 이게 막기만 막으면 이기거든요. 쇼타임 선수가 분열기가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아 이거 분열기가 대박 내기에 지금 전멸이 돼 있거든요. 아 이거 근데 이게 글쎄요. 이렇게 쇼브 아 그 투베이스 올인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만화 선수가 지금 3 압박만 하면서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고 그리고 네. 불멸자를 찍거나 아니면 다른 테크 유닛을 가면은 아, 충분할 텐데 넘어왔어요. 아 근데 불멸자 우와! 역시 분열기 그 해설 네가 틀렸다. 난 끝낼 수 있다.
아, 이러면 다 끝났죠, 경기가. 이거는 막기 힘들죠. 아, 저 이름 네. 정말 막기 힘들죠, 지금. 정렬까지 돼 있는 추적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만화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분열기 잡아야 되는데, 분열기. 네, 만화 선수 입장에서는 추적자 찍는 거다. 분광기. 아, 그나마 희망이었던데. 희망이었어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GG가 나올 것 같아요. 와, 만화 선수가 4연승 쇼타임. 쇼타임 선수는 블리즈컨에 진출해 있는 선수이고, 만화 선수는 올해 개인 대회에서 이뤄낸 게 없거든요. 아, 와. 아, 오늘 굉장히 연승의 날이었네요.